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뉴스 청취 교재를 오늘부터 이제 해설을 할 건데요. 오늘은 영어 공부, 영어 뉴스 청취, 영어 듣기 공부 방법하고 그리고 음운 현상 중에서 영어의 리듬 현상, 영어의 리듬이 생기는 원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뭐 듣는 기 이렇게 영어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게 멜팅팟이라고 해서 여러 민족이 이제 다민족이 이제 다 모여 있잖아요. 중국, 한국, 뭐 남미 할것 없이. 모든 민족이 다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다 잘하는데 억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식 발음하고 미국식 발음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르 이렇게 R 사운드가 좀 독특하게 들리죠.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억양이 다르다 보니까 듣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소리에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귀로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문자를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어렵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귀가 트일 때까지 계속 말은 안 하고 이제 듣기만 몇 년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이 청취력을 올리려면 여기 뭐두 번째 장에도 나왔지만 투트라이그로 가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계속 그 영어를 계속 귀에다 노출을 시켜야 되고요. 귀를 노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봐야 된다, 숲을 봐야 된다는데, 숲을 본다는 것은 계속 이제 어플을 깔아가지고요. 팟캐스트 여기 앱 까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ABC 뉴스나 NBC 뉴스, PBS 뉴스 다 있습니다. AP 뉴스도 있고요. 그것을 이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AP 뉴스는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니까 그거를 매일 듣는 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 계속 귀를 노출시켜야 되는 게 이제 숲을 본다는 거, 귀를 자꾸 훈련시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본다는 것은 스크립트를 분석하는 거죠. 음운 현상을 분석하고, 이땐 이렇게 들릴 수 있다. 내가 듣지 못하는 거, 왜 듣지 못하느냐?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단어를 아예 모른다거나, 알아도 억양에 익숙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분석해야 되는 게, 분석하는 것이 이제 나무를 본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영어 듣기는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느냐? 처음에 받아쓰시고, 이게 소리만 듣고 받아쓰시는 거예요. 영어 뉴스를 한 꼭지 한 꼭지씩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 분으로 따지면은 20분 남짓해요. 이게 한 하루치 분량이 ABC 뉴스의 저녁 뉴스가 하루치 분량이 20분입니다. 20분 남짓되는데 그거를 계속 받아 쓰려면은 지쳐요. 그래서 한 꼭지씩 받아 쓰시고 공부하시고 확인하고, 내가 뭘 틀렸는지 확인하고, 확인할 때 이제 빨간색 펜으로, 수성펜, 플러스 펜도 좋고요. 이걸로 내가 못 들은 거 이렇게 찍찍 긋고, 정정하고, 그래서 못 들은 부분은 이제 따라 읽는 걸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 읽고요. 그 다음에 어휘 정리. 어휘 정리법은 내일 아니,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정리하는 법도 있는데요. 제가
보완해낸 건 아니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20년 전에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휘정리 이렇게 했고요. 암기를 하시고, 어휘정리한 거 암기하시고, 이제 다시 듣는 거, 다시 들으면서 쉐도잉 한 박자 늦게 따라하는 거,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씩 끊어가면서 따라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디고 좀 생산적이지 못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우리가 쉬운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해내요. 자꾸 생각해서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해서 쉬운 방법만 찾다 보니까 안 늘죠. 사실 실력이 잘안 느는데, 정석대로 하려면 다 외우시는 게, 이렇게 하루치 이 뉴스, 영어 뉴스 청취 딱 하루치만은 하루 분량입니다. 하루치 분량이에요. 딱 하루치.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다 외우시고, 외우시면 아마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겁니다. 이 책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이것으로 무슨 청취를 마스터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하루치 분량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의 공부 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공부 방식을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이 책을 쓴 취지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영어의 리듬, 음운현상입니다. 음운현상. 영어의 리듬이 생긴다. 음운현상 중에서 영어의 리듬이 생기는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영어에는 내용어와 기능어가 있는데요. 내용어가 기능어가 있는데, 영어에 이제 강하게 읽는 부분, 강하게 읽는 어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숭구리당당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숭구리당당. 그냥 발음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숭구리당당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기능어라고 합니다. 내용어를 강하게 읽고요, 기능어는 약하게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어떤 게 내용어고 어떤 게 기능어냐? 명동형부의지. 이거는 20년 전쯤에 정철 선생님이 20년 전쯤에 낸 책, 영어 공부 혁명이라는 책, 저희 큰 고모님이, 고인이 되신 저희 큰 고모님이 읽고선 저한테 이제 빌려주셨는데, 그 책을 테이프도 이제 같이, 이제 카세트 테이프 동봉해서 그것도 열심히 듣고 그랬는데요. 영어의 음운 현상 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리듬 현상인데, 리듬이 나오게 된, 리듬감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요, 어떤 건 강하게 읽고 어떤 건 약하게 읽고, 강약, 중강약, 강약, 강약, 강약 조절이 되기 때문에 리듬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강하게 읽어야 되느냐? 정철 선생님은요, 명동형부의지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명동형부의지. 명사고요. 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 지시사 이런 식으로 요건데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 형용사는요, 거의 문장의 뼈대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읽고요. 이제 부사와 의문사, 지시사도 여기에 이제 덩달아서 이제 강하게 읽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뭐다? 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명사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어 동사, 주어를 나타내는 게, 주어는요, 명사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명사가 주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게 뼈대잖아요. 주어 동사가 뼈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살펴보시고, 형용사, 부사, 의문사, 지시사, 이거는 강하게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기능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기능어고, 이거는 강세를
아프지 않고 약하게 슬그머니 숭그리당당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요, What you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이 문장에서 일단 주어가 되는 경우, 여기 명사, 대명사는 아닙니다. 대명사는 강하게 읽질 않아요. 그리고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는 강하게 읽지 않습니다. 비동사는 제외예요. 비동사는 제외. 그러면 여기서 what he, he가 주어지만 대명사지만 대명사는 여기에 강하게 읽지 않습니다. 그럼 강하게 읽어야 될 거 동사. 강하게 읽어야 될 거 동사. 주어 동사 중에서 주어가 명사였다면 일반적인 명사였다면 강하게 읽겠지만 여기서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약하게 읽고요. Wanted his 이것도 대명사죠. His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father 명사죠. Father 명사니까 강하게 읽고요. Father 명사니까 강하게 읽고 to 부정사인데 to가 이제 동사니까 to가 동사니까 to는 전치사잖아요. to는 전치사니까 약하고요. 약화되고 to는 강하, 동사니까 강하게 읽고요. During도 전치사니까 약하게 읽고요. 더도 마찬가지고. 더는 이제 관사니까 관사는 약하게 읽죠. attack이 명사니까 강하게 읽고요. 명사니까 강하게 읽고 전치사 on은 전치사 on은 어때요? 아까 약하게 읽는다 그랬죠. 더도 마찬가지고요. capital. capital hill. 이건 의사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capital. capital.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강하게 읽고 나머지는 그냥 약하게 읽다 보니까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이렇게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이렇게 박자를 쳐가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박수를 치든가 아니면 이제 탁자를 쳐가면서 리듬감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한번 원어민 읽는 걸 한번 What he wanted his father 들어볼게요.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Father to do.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Father.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그렇죠. 감이 오시죠.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And now during the what he wanted his father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잠시만요.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on the capital. 그렇죠. 나머지 강세가 없는 곳은 그냥 발음하는 둥 마는 둥 빨리 지나가고 천천히 그러니까 속도가 좀 더디게 되는 게 이제 강하게 읽는 단어 강하게 읽으면 속도가 좀 느려지고 그냥 기능어 강세 없는 거 그거는 이제 후딱후딱 지나가 버리죠. What he wanted his father to do during the attack capital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다른 문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교재는 그 교재에 나온 지문 중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Former President Trump's former chief of staff, 이 비서실장이죠. Former 전직 전 비서실장, chief of staff. 이게 내용은 우리가 번역을 하지 않고요. 내용은 이제 살펴보지 말고 우리가 소리만 집중해서 봅시다. Mark Meadows. Mark Meadows는 이제 사람 이름이니까요. 이것도 강세를 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now facing, now는 부사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강하게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내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강하게 읽진 않고요. facing 이제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facing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읽고 the possibility, 원래는 이제 facing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죠. 분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읽는 것이고요. The possibility 이것도 이제 강하게 읽는데 명사니까 강하게 읽는데 비례 강세가 있죠. Possibility 강세가
B래 있습니다. B래 있으니까 B를 강하게 읽는 거예요. B를만 강하게 읽으면 됩니다. 다시 Reality 이런 식으로 Over는 전치사니까 강세가 없죠. 그리고 Being, B동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동사는 강하게 읽지 않는다. 약하게 그냥 숭구리당당 넘어가고요. Found는 형용사죠. Found, Being Found, 발견됐다. 아, 발견됐다가 아니군요. 여기서는 Found는 그냥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오형식 동사 find는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In criminal, in은 전치사니까 아니고 criminal contempt, criminal은 형용사, 명사일 경우도 있고 형용사일 경우도 있으니까 어느 경우든 상관없이 강세가 있어요. contempt도 마찬가지예요. contempt 모독인데 contempt 명사니까요. 이것도 강하게 읽고 이 문장을 강하게 읽는 게 굉장히 많아요. Congress도 이제 의회니까 Congress도 명사니까 이제 강하게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강하게 읽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 여기서 여기까지 강하게 읽고 Former President Trump's Former President Trump's 이렇게 Former Chief of Staff 여기 Former Chief까지 of는 전치사니까 강하게 안 읽어요. Staff Mark Meadows까지가 명사기 때문에 강하게 읽고 Now facing은 형용사니까 강하게 읽고 The possibility 더는 정관사니까 정관사는 강하게 안 읽죠. The possibility of는 전치사니까 숭구리당당 넘어가고요. Being found는 분사니까 found 그 다음에 in 전치사 약하게 criminal contempt 이것도 명사니까 형용사 명사니까 강하게 읽고요. Congress 명사니까 강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Former President Trump's former chief of staff Mark Meadows now facing okay, now facing the possibility of being found in criminal contempt of Congress. 다시 former President Trump's former chief of staff Mark Meadows now facing the possibility of being found in criminal contempt of Congress. Former President Trump's former chief of staff Mark Meadows now facing the possibility of being found in criminal contempt of Congress. 예, 어떻게 읽나 볼게요. Also that vote night, former President Trump's former chief of staff Mark Meadows now facing the possibility of being found in criminal contempt of Congress. Chief of staff Mark Meadows, President Trump's on Capitol Hill tonight. Former President Trump's on Capitol Hill tonight. Former President Trump's former chief of staff Mark Meadows now facing the possibility of being found in criminal contempt of Congress. Former President Trump's former chief of staff Mark Meadows now facing the possibility of being found in criminal contempt of Congress. 예, 두 번째 문장도 이게 좀 강하게 읽는 게 많지만 약하게 읽는 거는 그냥 수닥수닥 넘어가 버리죠. 예, 그냥 술술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은요. Tonight the FBI now investigating the disappearance of a cruise ship passenger who fell overboard on the Carnival Cruise. Carnival Cruise인데요. Tonight. 이따 부사. 부사 tonight. 이거는 이제 끊기 때문에 tonight 하면서 딱 끊기 때문에 강하게 읽고요. 명사 the FBI 더는 the는 전치사니까 FBI는 명사니까 강하게 읽고요. Now investigating. Now는 그렇게 부사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now investigating. 예. investigating은 이제 분사인데 이제 동사에서 나온 분사. 강하게 읽어야 되겠죠? gating. gating의 강사가 investigating의 여기에 강사가 있으니까요. gating, investigating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the는 관사니까 강세가 없고요. 그 다음에 disappearance 명사죠. 근데 이게 길기 때문에 긴 경우는 disappearance 예, 어디에 강세가 있느냐 이 단어 중에서 어디에 강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disappearance of a cruise ship of a 부정관사도 관사니까 관사는 내용어가 아니라 기능어이기 때문에 이제 강세가 없고요. cruise ship passenger 자체가 이제 명사죠. cruise ship passenger. 그래서 cruise ship passenger 이렇게 cruise ship passenger. 크루즈 ship 이게 아니고 크루즈 ship SS가 겹치니까 여기 SS가 겹치니까 하나로 이제 뭉쳐 가지고 cruise ship이 되는 거고요. cruise ship passenger. 그리고 관계 대명사. 대명사는 강세가 없습니다. 강세가 없고요. fell은 이제 동사니까 강세를 붙이고 overboard는 부사예요. 부사도 이제 명동형부라 그랬죠. 부사도 이제 강세가 있어요. fell overboard on the carnival cruise. carnival cruise도 이제 명사니까 강하게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tonight the FBI now investigating the disappearance of a cruise ship passenger who fell overboard on the Carnival Cruise. 이렇게요. 다시 tonight the FBI now investigating the disappearance of a cruise ship passenger who fell overboard on the Carnival Cruise. 이렇게요. 그러면 원어민 한번 들어볼게요. 원어민 아나운서 들어보겠습니다. And four others before what tests show. Tonight, the FBI now investigating the disappearance of a cruise ship passenger who fell overboard on a Carnival cruise. On the Carnival cruise 이러죠. On the Carnival cruise. 이게 강세가 없으면 후다닥 읽어버려요. On the Carnival cruise 이렇게. On the Carnival cruise 이렇게 안 하고 On the Carnival cruise 이렇게. 일절 appearance of a cruise ship by the FBI now show tonight the FBI now investigating the disappearance of a cruise ship passenger who fell overboard on a Carnival cruise좀 감이 잡히시죠? 다시 한번 할게요. Tonight, the FBI now investigating the disappearance of a cruise ship passenger who fell overboard on a Carnival cruise. Yeah,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한번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발음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다 지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거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원어민의 발음에 이제 따라 읽으시면서 이제 강세를 살려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강세를 살려서 억양이 중요한 거예요. 억양이 영어 발음이 좀 서툴더라도 외국인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요 발음이 서툴더라도 강세를 또박또박 잘 지킵니다. Tonight, the FBI now investigating the disappearance. Of a cruise ship passenger who fell overboard on the Carnival cruise. Okay. 박자에 맞춰서 읽는 연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휘 정리하고 어휘 정리하는 법 하고요. 그리고 발음 현상 이제 다섯 가지를 이제 체계에다 다뤘는데. 다섯 가지 어떤 건지 한번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